3년 전에 일어난 태안 지역 기름 유출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기름 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통보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에 희망에 부풀었던 시민들. 그러나 그 공약은 3년 2개월 만에 파기됐습니다. 영남권 시민들을 희망에 들뜨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다 결국 깊은 상실감만 안겨준 신공항 공약. 백지화까지 3년의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후보지였던 밀양 시민들은 매우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인지 믿어야지. 그 누구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임금을 안 믿고 누구 믿습니까? 우리 대통령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믿었는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영남권 내려오면서 공항은 영남권에서 1시간 이내에 편리한 교통이 있는 1시간 이내에 거리에 공항이 하는 게 최우선급하다고 말도 하고 갔어요. 그때부터 밀양 시민들은 공항은 밀양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산이 늦게 들어가지고 우리 밀양 공항 들어오면 고춧가루 뿌렸어요. 자기 쪽에서도 하고 싶다고. 또 다른 후보지 부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애초 신공항 사업의 시작은 부산이 먼저라는 겁니다. 김해 공항이 포화 상태에 2027년 되면 포화 상태에 이르잖아요. 그걸 지금 더 이상 그 승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출발한 거거든요. 대구 경북의 의원님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셨고 언급한 분이 없어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뭐 이런 얘기를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뒤늦게 그러면. 뒤늦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신공항 유출을 둘러싸고 두 지역의 신경전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럼 부산은 안 그래요. 추첩상 중에 공항이 웬 말이냐 일어나온다고 벌써. 완전 거짓말 해가면서. 응? 자기들 사진은 조감도 있잖아요. 해상에 공항이 들어선 조감도를 촥 내보내고 말이야. 조선일보야. 우리 공항은 저들 좋겠지. 어디 항공사진 있잖아요. 항공사진 찍으면 다 이게 상권입니다. 상권. 대한민국. 경쟁이 과열될수록 지역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조짐도 보였습니다. 밀양이 가덕도 하고 경쟁 대상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아, 뭐 만나신 적 있으세요? 만나본 적 있죠. 아주 뭐 말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밀양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바다를 메운 매립지 위에 건설될 가덕도 후보지는 소음과 장애물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10여 개의 산을 깎아내고 건설될 밀양 후보지의 경우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지역 간 경쟁은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진 것일까? 그 처음에는 관심이 좀 많이 있고 정부에서 허브공항을 만든다니까 시민은 그냥 그 좀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거기 차츰차츰 이제 공항이 온다는 그 기대감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가슴이 부풀고 자, 아, 우리 경남에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공항 부지 유치는 곧 기업 유치와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두 후보지 모두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실 몰랐던 내용들이 지자체 공무원 간의 행사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재단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세 개 사실 부산역 앞에서 그 하려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첫날 그 대구에서 그 대구의 그 두류공원입니까? 거기서 그 5천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면은 우리도 하게 된다. 근데 그쪽에서 결국 방역을 결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도 우리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사업 유치를 넘어 지역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시작되면서 신공항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치화됐다는 것은 합리적인 논리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이제 지역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 뭐 뺏느냐 뺏기느냐 이제 이런 것만 남게 된 거예요. 175개 단체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공항 유치 경쟁은 시민 단체로도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밀양은 175개, 부산은 600여 개의 시민 단체가 신공항 유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덕도를 내세우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등 다른 지역 간의 유치 공방전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주요 국책 사업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지만 이 정도로 정말 기대 심리가 높아지지 않으면 지역민들이 저렇게 모든 사람이 궐기하듯이 일어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동남권에서는 신공항 얘기 잘못 꺼내면 정말 몰매맞을 상황까지 지금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대통령 공약 사항 또는 주요한 국책 사업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논의가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 2007년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추진 의지는 변함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하늘길 물길입니다. 하늘길은 동남권의 신공항이고 물길은 한반도 대운하입니다. 물길은 대운하가 배가 여기 와서 구미에서 컨테이너 싣고 바로 막 해를 달리고 그 시뮬레이션과 막 죽입니다. 비행기가 뭐 와서 여기서 막 날아가고 맞죠. 또 보면 그림 끝납니다. 완전 아 역시 경제 대통령이구나. 영남권 시민들은 하늘길에 대한 꿈과 더불어 기업 유치에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2008년 국토연구원의 제2차 타당성 연구조사가 착수되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한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에도 포함되면서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지역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구만. 야 이거 진짜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잡아넣었다고 이거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35개 후보지를 받아가 그중에 심사를 해가 5개를 압축하고 2개를 압축하고 이제 하나 선정하는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2009년 최초 35개였던 후보지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곳으로 압축되면서 신공항 건설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35개에서 2개로 압축될 때 그때부터 조금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다. 이제 두 곳이니까 어느 곳은 한 군데는 될 줄 알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거지. 그때는 이제 두 곳이니까 백지화라는 생각은? 아예 안 했지. 35곳에서 두 곳을 지정했을 때 누가 감히 백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신공항 사업 추진을 확신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종환 국토향후 장관께서는 무려 9분에 걸쳐서 공식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했었고요. 하고 요 근래당에서 입지 평가를 앞두고도 언제입니까? 28일 언년 그때도 반드시 한다. 신공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부의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어느 지점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역시 동남권 신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요.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표합니다. 네. 통계로 봐서는 우리 동남권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정부가 인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영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 백지화 결정에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3년간 정부 측이 보여준 변함없는 사업 의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최종 입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9일엔 지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밀양과 가덕도 두 후보지의 입지평가단이 방문, 현지 답사를 통한 입지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평가를 위해 각 후보지에선 1시간 남짓 현장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 조건으로 인한 환경 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 여건이 적합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공항의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약 8년간 추진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완전히 폐기된 것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빚만 따지면 되지 않죠. 비용도 효과. 그건 일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호남고속도로 뭐 서해안 어떤 거 보면 0.39 내가 보도 자료 냈습니다만도 네. 거기 뭐 고속철인가 그것도 0.39 1억밖에 안 나오는데도 했거든요. 네. 그건 뭘 말하느냐.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거로 경제성이 없다고 논리를 하면 지방은 사업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애초 경제성보다는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 이미 2009년도에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같은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정부는 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하거든. 진작 안 해도 포기해버렸는데 발표하든지 예를 들어서. 세 분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자꾸 왜 그러냐. 아, 우리가 뭐 열망이 적나, 염은 적나 싶어서 계속 이쪽도 막 싸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마음 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와서 뭡니까? 각 지역에서는 사업 백지화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덕공항 10개도 더 씌울 기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공항을 앞으로 만듭니다. 가덕도에. 저희는 김해에서 가덕도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부산의 이름인데 이제는 대구와 경북과 다른 데하고 같이 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산이 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대구 경북하고 힘을 합치가 추진하기입니다. 신공항 유치. 공약이었고 국책 사업이기에 이번 결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그 공직선거, 대통령 선거든지 총선에 있어서 공약 누가 믿겠습니까? 공약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공약으로 희망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미래에 한없이 부풀었던 지역 주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건지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약을 무겁게 알고 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이 정답이라고 좀 봅니다.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지만 지난 3년간 정부와 공약을 믿었던 영남권 시민들의 배신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선심성 공약의 남발로 수조 원대의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약이 백지화되는 일들이 없도록 다가올 내년 총선과 대선에선 실천 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공약만 제시하는 정치권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바다가 오염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태안 일대의 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IOPC, 즉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피해 보상을 시작했는데 보상 수준이 청구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유조선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던 이 충격적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이 해안으로 밀려옵니다. 수많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기름에 오염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월 황촌리 주민들이 굴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이 굴 양식장은 황촌리 주민들의 최대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진 후 지금까지 방치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불이 기름이 여기 닥쳤는데 기름 때문에 딸 수도 없고 정부에서 아무 대책도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5년 만에 채취하는 거예요. 혹 먹을 만한 게 있을지 주민들이 굴을 주워 모아보았습니다. 기름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면 알이 들어차 있을 굴들입니다. 이게 뭐다? 아, 없네. 이렇게 붙은 것이 이렇게 다 죽었어요. 생태계가 거의 다 죽었어요. 생태계들이 다 죽어버렸어. 뭐 깔 게 없어요. 향기도 없이 다 주셔야 되는 건데 이거. 기름에 노출된 굴들은 끝내 생명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커먼 부분은 이런 건 파리지만 이런 부분은 이게 기름이요. 이런 게 저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송이로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는 기름이 있다고. 황촌리 주민들은 기름 때문에 굴 양식장 외에도 어선과 낚시, 맨손업, 민박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IOPC,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맨손업 분야부터 피해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오셨어요? 70만 원이요. 70만 원이요? 네. 그러면요, 1년에 굴 따는 게 한 사리면은 지난 사리도 한 사리에 1kg에 8천 원씩 80만 원 했거든요. 네. 그러면 70만 원이면 한 사리도 안 되는데 생계를 그만두고 이 굴 따서 먹고 살. 여기는 특수작물도 없어요. 이 바다 이 굴만 따지. 나왔는데 110만 원. 110만 원? 내가 공개사가 네. 나왔는데 네. 그게 왜 맨손업이 똑같은 맨손업인데 왜 이 사람은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은 적게 나와요. 30만 원 나왔어요. 누구 30만 원이세요? 우리 애들. 왜 30만 원 나왔어요? 왜 30만 원? 몰라서 공무차점을 해서 나온 거니까. 황촌리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을 통보받았다는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600 얼마 나왔다고. 650 50 얼마 나왔다고. 그럼 할머니가 이 마을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던데 맞아요? 응. 바다 있는 거 다 잡지. 뭐, 뭐. 전복도 잡고 해삼도 잡고 미역도 매고 미역 말 땐 제철 20개 그게. 맨손업 분야에서 2,900만 원을 손해봤다고 신청했는데 630만 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맨손업이란 맨손이나 호미, 갈퀴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조개류나 낙지 등을 잡는 어업을 말합니다. 심연자 할머니는 맨손업으로 매년 3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기름 유출로 작업을 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다 환경오염으로 예상되는 향후의 피해까지 감안해 2,9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IOPC 측은 630만 원의 피해만 인정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IOPC가 어떤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결정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강월순 할머니는 심연자 할머니의 맨손업 단짝입니다. 굴을 따는 실력도 심연자 할머니와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78세의 고령이지만 요즘도 매일같이 갯바위를 오가며 굴을 따 황촌리에서는 갯할머니라는 별명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황촌리 주민들이 굴을 따오면 단골 굴장수가 돌아다니며 굴을 사들입니다. 이날 강월순 할머니가 딴 굴은 5kg. 할머니는 4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자연산 굴이 많이 나오나 보죠? 네, 이 동네가 많이 나오네요. 겨울에 매일 파세요, 이거를? 그럼, 11번이면 그게 직업인지 그러면은. 강월순 할머니는 심연자 할머니의 3분의 1 선인 1,3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보상금은 6분의 1 수준인 11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아세요? 왜 어떻게? 따끔? 응. 몰라.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왜 따끔 나왔는지 그건 몰라. 너무 조금인 것 같아요? 예, 나는 조금인 것 같지. 넘들도 그러더라고. 굴도 잘 졌는데 왜 할머니 오고 나왔다냐. 많이 깠지. 최고. 젊어서는 최고. 젊어서는 1등.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굴 교장이라고 다 있어. 날들어 많이 깐다. 선생도 아니고 굴 교장. 권리부지라 그랬어 젊은 사람. 제일 많이 깠다고.
의향리는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 호가 파손된 지점과는 불과 6km. 기름이 곧장 밀려와 1급 오염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저희까지 다 들었습니다. 하여튼 물 닿는 데는 다 들어앉았어요. 그러니까 네, 잘 있자. 그 위에까지도 다 들어왔어요. 이게 전부 아직 기름 바다였어요, 기름 바다. 갯벌을 파헤치면 지금도 기름 찌꺼기가 드러납니다. 이래도 지름 다 닦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오염 때문에 약 2년 동안 맨손 어업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할아버지의 피해 보상금은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거 하나만 하지 150만 원이나 뭐 그거 다 뭐래 그거 말만. 선생님 맨손 어업에 대해서 150이 나왔어요? 150만 159만 4천 원. 그게 주는 겁니까 그게? 지역 주민들 그거 약 올리는 거지요. 그걸 의향리에는 갯벌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맨손 어업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렸는데 평균 보상금이 1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1년에 한 소득도 먹고 사는 돈 천만 원 이상 벌어요. 아니 그 굴러 하는 거 말고 그냥 바지락이 왔다네 낙지 왔다네 토 나왔어요. 톳 같은 거 여기 톳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위주로해서도 그 정도 되는데 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없는 분도요. 어르신들도 저 태안서도 그 생산고가 되는데 그 몇십만 원 주고 몇백만 원 주고 이게 3년 지금 그 계산해서 나온 거 아니야? 3년 2000 그저 그러니까 나온 게 아니죠. 진짜 실망스러울 정도예요. 실망스러워. 태안군은 청구 건수의 41%가 사정된 3월 현재 1,317억 원을 청구해 107억 원 가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정률은 8%에 불과합니다. 맨손 어민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생계비조로 28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번에 159만 원의 보상금을 통보받은 이생규 씨의 경우 대출금과의 차액 120만 원을 되갚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80만 원 단합을 해준다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280만 원씩 나오겠구나. 보상금이. 예, 맨손업에 한해서만 그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 20만 원짜리 있는가 하면 70만 원, 50만 원짜리들이 있으니 이 돈을 전부 다 호주머니에서 갖다가 빚내서 또 갚아준다는 얘기고. 정부 등 떼먹을 짓이요? 못 떼먹지. 아직까지 보상금을 통보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맨손 어업을 해온 박 씨 할머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맨손 어업을 하며 6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그냥 그래서 꿈을 때는 그래도 웬만한 수가 되는데 여자는 꿈을 써갖고. 그런데 그동안 맨손 어업 허가를 내지 않아 보상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내가 50년을 거주하고 사는데 그냥 이 바다에서 먹고 살거든. 그런데 할매가 뭘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게 넘들 맨손 어업 같은 걸 미리 냈던 게려면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거든. 그냥 본바닥에서 사니까 그냥 해먹는 쪽만 알고 그냥 해먹은 거예요. 맨손 어업을 안 내고. 놈들은 뭐 야종이라는 사람도 나갔단 말 있는데 나는 전혀 무슨 말이 없거든.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걸 좀 알아보나 지금 나 혼자만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런데 할머니는 연료용 기름값이 없어 냉방에서 온수매트에 의지해 겨울을 보냈습니다. 기름 사고 이후 한동안 맨손 어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주면 그냥 고맙다고 쓸 사람이지 뭐 나 얼마 다 하고 많이 다 하고 난 이렇게 없기도 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생계에서 조금 주면 쓰고. 그런데 조금은 줘야잖아. 이곳에서 살고 있을게. 피해 보상은 다 같이 입었는데 늦게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안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고. IOPC는 무허가 맨손 어업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보상할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기금에서 사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니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사정을 했느냐? 하고 사정은 근거를 달라. 사정은 자료를 달라.
꼭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전혀 안 줍니다. 내부적인 문서라고 해서 IOPC에서 전혀 안 줍니다. 태안군의 경우 전체 청구 건수 가운데 41%가 보상금을 통보받았습니다. 피해 사정률은 약 8%로 어민들이 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청구했는데 IOPC는 800원만 보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8%라는 사정률은 대부분 50% 이상을 받았던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왜 이처럼 차이가 났는지 알아봤습니다. 의학리 앞바다에는 4년째 묶여있는 굴 채취선들이 있습니다. 멋지지? 저기 제일 멋지다고, 날씬하다고. 내가. 그중에는 김진곤 할아버지의 굴 채취선도 있습니다. 다음 있게. 근데 그냥 썩고 있잖아. 배로서는 제일 젊고. 그랬는데 나가기도 잘 나고 생김새도 괜찮았고. 그게 오다가 망댕이 이런 거 소부랑 낚시질하면 그것도 잘 잡히고. 그 고기들도 배 좋은 거 알더만.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할아버지는 행복한 어부였다고 합니다. 기름이 밀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로 달려갔을 때 할아버지의 굴 양식장은 이미 기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참 소어민들을 말이죠. 생각해보라. 이게 전부 기름인데, 이게 다 기름인데 이렇게 놨으니. 할아버지는 IOPC, 즉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손해보상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하니까 애국서. 허가 없는 네가 이게 도대체 거짓말하냐. 허가 없는데 우리는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그 말을 받아서 우리도 허가 없는 데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허가 없어서 보상을 안 주는 건 좋은데 철거한 기물보상은 취할 거 아니냐. 그것도 없는 거야. 뭐 가라. 김진곤 할아버지는 허가가 없더라도 소규모 굴 양식장을 관행적으로 허용해온 한국 어촌의 특수한 현실을 IOPC가 외면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걸 해오신 거죠? 그렇죠. 관행업 아니야. 예전부터 해온 쭉. 무허가 할까나 말할까 예전부터 계속 해온. 할아버지들 짝부터 해먹은 관행업이니까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해경에서도요. 여기는 무허가 빼야들 뭐 잡으러 안 들어와요.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는 유조선주와 IOPC가 보상합니다. IOPC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를 대비해 석유 업체들이 평소에 돈을 모아 만든 기금입니다. Have a tendency to overestimate their damage. The estimate is going to be much higher than is realistic, and that will lead to everything being cut down to a certain percentage, which is in nobody's interest. 문제는 피해 보상의 결정권이 가해자 측인 IOPC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손해 사정 기관에 의뢰해 피해를 청구하면 IOPC가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석유 회사들이 낸 돈으로 운용되는 만큼 IOPC의 보상 기준은 엄격합니다. 불법이나 무허가 업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손실이 기름 유출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또 피해자는 손실을 본 자료나 증거를 제시해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은 대부분 세금 계산서 등 증빙 서류 없이 맨손 업을 해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낚시 어떤 분이 제일 잘 잡으세요? 병낚시가 잘 잡는다. 아, 낚시 잡는 사람들 저 밑이 저기서 빨간지 이 병낚시. 기술자지 기술자. 많이를 안 파고 그 양반들은 이렇게 한 밑가를 딱 가서 잡고 일단 못 잡는 사람 끝가량 파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파고 자꾸 그런다고. 의학리에서 낙지를 가장 잘 잡는다는 이병래 할아버지의 증거물은 손이었습니다. 이 낙지가래라 왜 지고서 이러면 여기가 이제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굳은살이 베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도 이게 사진 찍어갔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노력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을 든 거로 약 2년간 낙지 등 맨손 업을 하지 못한 피해액 1억 2천만 원 가량을 청구했지만 그중 39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의학 예고에서는 바다에서 돈을 최고 잘 부는 사람으로 이름난 사람이요. 아, 이 동네에서 제일 예, 잘 부는 그렇게 해서 내 아들 그런 걸 해도 제일 많이 원예가 백과를 해도 무슨 객관에서 내가 바지락을 그래도 내가 1등인 사람이요. 이거 전부 사진까지 찍어가시오. 그런지 그 내가 셋째로 나왔더라고요. 잘 잡지도 못하는 명산이라고 김명산이라고 저 놈이 있어요. 아이 그놈은 600인가 얼마나 아니 700 나오고. 그런데 IOPC의 피해 보상 규정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특수성을 인정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06년 필리핀 유조선 솔라 1호가 침몰해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영세 어민과 소규모 관광업자 등 3만여 명이 피해를 당했는데 대부분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정부와 IOPC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어업인협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를 조사한다. 특별위원회가 승인한 피해에 대해 IOPC가 신뢰하고 그 기반에서 보상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증빙 서류가 없는 어민들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보증인 역할을 함으로써 필리핀 어민들은 청구액의 66%를 보상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증빙 서류가 없는 어민들을 위해 어떤 협상을 벌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신고 필증이 없어도 맨손업을 행사함들에 대해서는 보상 관행업에 대한 특성상 보상 대상에 포함을 시키자. 두 번째 입증 자료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터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맨손업에 대한 소득을 갖다 추정을 하자. 그런데 IOPC 조사관과 피해 어민이 1대1 면담을 통해 피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이 방식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맨손업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정을 하고 그러니까 1대1 면담으로 해서 하는데 정말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 그 61이 넘으신 분들이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냥 나 손에 입었다. 나 손에 많이 입었다 이렇게만 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손해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보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그냥 그 가해자 측 그 손해 사정인들이 와가지고 마음 먹게 해요.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3월 현재 맨손 어업의 평균 사정률은 약 8% 가량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필리핀 어민들이 받은 66%의 사정률에 비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은 피해 조사 방식보다는 피해 조사를 대행한 업체들의 역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요? 이번에? 예. 예. 그 통상적으로 보통 피해 청구 건수가 한 3천 건에서 한 4천 건 정도. 피해 청구 건수가 많다 보니까 피해 금액도 굉장히 많이 청구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민들이 일단 그 정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이 우리 손해 사정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입증 서류를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 사정률도 좀 상당히 낮은 것 같고요. 어민들은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6개의 피해 대책위원회가 각각 보상 청구를 주관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전문성이 또 많이 부족했습니다. 뭐 처음에 시작을 해가면서 뭐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성 부족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신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참고한 사례는 여수 사고였습니다. 여수 시프린소 사건인데 그쪽하고는 우리가 좀 어업 형태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1995년 일어난 여수 시프린스 사고의 피해자들은
소형 어선과 양식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맨손 어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래 자료가 많아 피해 입증에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보상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54%, 프랑스의 74%, 필리핀의 66%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2004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손해배상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끝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손해배상에 직접 나선 사례가 2002년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유류 유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조업금지 조치가 내려져 선주들은 물론이고 선원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영보험사에 피해 조사를 맡겼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부가 피해 주민에게 미리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 후 정부가 주체가 되어 IOPC와 선주를 상대로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프레스티지호라는 유조선이 스페인 연안에서 침몰을 했었습니다. 이때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정부가 스스로 실제 피해 산정을 하고 그리고 보상도 정부가 직접 해주고 그리고 IOPC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받고 또 그 외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소위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죠. 그런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아주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보상협상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유류 오염 피해의 범위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보령군 삽시도에는 큰 바지락 무덤이 있습니다. 기름 유출 당시 폐사한 바지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거라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뭔 바지락 폐사했네 너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놔둬야 할 거 아니에요. 증거 보존으로요? 그렇죠. 이거 뭐 피해 보상 받을 때까지는 놔둬야죠. 바지락은 삽시도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밀고 들어온 뒤 바지락의 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바지락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는 갯벌에는 지금도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민들은 기름이 바지락의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조그맣네. 이거 지금 이 크리도 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해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한 게 이런 거 해서 먹고 살겠어요? 응? 삽시도 주민들은 기름 유출 사고가 난 후 3년간 계속된 피해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IOPC는 태양군에 대한 피해 보상에서 사고 후 3개월 이내에 피해에 한해 보상을 했습니다. 3개월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3개월이면 기름 제거 작업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IOPC는 왜 그 시점까지만 피해를 인정한 것일까요? 한국해양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수산물에 함유된 유류 성분의 독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2008년 4월 이후에는 기준치 이하값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너희 정부에서 용역을 준 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그쪽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온 내용에 보니까 2월 이후에는 뭐 상당히 회복이 됐더라.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쪽. 사고 후 4개월 시점에서 수산물을 먹어도 해롭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조업금지 조치를 풀었습니다. 수산물을 먹어도 되느냐 잡아도 되느냐고 피해가 있냐 없냐고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조업 재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는 그 수산물이 안전하냐 문제로 조업 재개를 판단을 하는데 당연히 아까처럼 영향을 받았으면 조업이 재개돼도 물고기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서 피해가 그 시점부터 회복됐다는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IUPC는 조업금지 조치를 해제한 이후의 피해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업 재개 시점을 피해 종료 시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IUPC 인정 3개월을 네. 좀 더 늘릴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상대방이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습니까? IUPC가 보상 기간을 사실상 3개월로 제한한 가운데 사고를 일으킨 선주들도 책임 제한 소송을 통해 배상 한도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 호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예인선의 경우 법원에서 56억 원의 책임 제한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고의 한 당사자인 유조선 측은 보상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이미 저희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그 법원에다가 책임 제한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유조선 측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억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습니다. 그 유령 기금 아니냐? 저희가 2008년 2월에 그 지역 그 발전 기금, 지역 발전 기금 천억을 출연을 하겠다고 예. 정부에다 출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출연 이후에 기금 운영은 정부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던 겁니다. 저희는 뭐 지금이라도 수령 주차가 정해져 가지고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상태이죠. 가해자의 그 책임 제한 그 판결이 있게 되면은 이제 정부가 따로 가해자에게 그 피해액이나 뭐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저기 그 책임 제한을 결정을 하면은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그 책임 제한 결정 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피해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대로 배분해서 가는 거고 정부가 이를 더 그 받아낸다랄지 그런 것은 현행 법 체계상 또 국제 협약상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보면 범죄자거든요. 범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이제 벌금이 됐던 배상액이 됐던 마땅히 물어야 되는 책임인 것인데 가해자인 선주들과 IUPC는 책임의 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처 회복되지 못한 바다에는 피해자인 어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열 아주 막 배통이 터질 노릇이야. 배통이 터질 노릇이야. 피해를 본 사람은 있는데 피해를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어떤 때는 막 그 북받쳐 오려면은 어떻게 말을 형용할 수가 없어 진짜. 이거 그냥 막 누가 하나 때려치겨도 좋지 않고 특히 삼성 측에서는 뭐 천억인가 내놓는다는데 천억이 뭐 아이고 천억도 뭐 어떻게 지금 쓰여질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하는 일 없고 삼성에서는 천억 준다 그러고 IOPC가 거기서는 뭐 그 정확히 기재된 거 아니고 정확한 결과 아니면 안 준다 이렇게 결과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필리핀과 스페인의 사례에서 보듯 유류 오염 사고가 나면 그 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사정 결과를 받아들고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피해 어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